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지난 토요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 광화문 앞 율곡로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끝이 났는데요. 집시법 12조에 대한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을 가하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입니다. 2010년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열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집시법 10조는 해가 진 후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국민들의 근로 형태나 저녁 활동이 많은 생활의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집시법 10조는 손도 대지 못한 상태로 법률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정 요구를 받는 집시법 조항 12조는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5일과 12일 시위에서도 이를 근거로 금지 통고를 내렸지만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위대가 광화문 광장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또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국회, 각급 법원 등 주요 시설의 100m 이내에 집회 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11조도 개정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집시법 11조와 12조, 신고만으로도 충분한 집회를 열 자유가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면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개정 요구를 받고 있는 집시법 조항들을 살펴봤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